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국민의당의 분당이 가시화되면서 중재파에 속한 광주와 전남 의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중재파 지역 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 황주홍 의원 등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들 중재파는 막판까지 중재 노력의 끈을 놓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좀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재파에 속한 광주 전남 의원들은 향후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다음 달 4일 전당대회를 전후로 최종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파는 함께 가기로 했다. 이거 한다는 팩트예요. 남아있든 가든 오든 뭐 이건. 일각에선 일부 지역 의원들이 어느 곳에도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만큼 중재파 지역 의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파 지역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통합 구도는 물론 호남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